네, 꽃다방 김마담 오늘 빛과 소금 장기호 박성식 씨 주인공입니다. 장규 씨, 잘 네.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왜 청년이 어디서 왔어요? 아, 속으로 많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예? 속은 좀 부실합니다. 네. 아이고, 형님도 뭐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난 뭐 똑같아요. 예, 늘 뭐 제가 방송에서 뵙고 라디오 듣고 하죠.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뭐 벌써 여기 댓글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네. 이번에 그 6집 Here We Go를 벌써 많은 분들이 들으셨네. 네. 나만 잘 모르네요, 늘. 아, 요새는 SNS 네. 이런 게 있어서 네. 다들 그쪽으로 해서 다들 통해서 네. 이렇게 뭐 신문에 나든지 네. 뭐 방송에 거기서 나오면은 아 했나 보다 이렇게 알겠는데 오히려 SNS 그쪽으로 해서 아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는 네. 뭐 형님 활동하실 때는 일단 레코드판이 나와야 이제 뭐가 나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뭐 CD가 그다음에 나와야 다방을 쭉 다니고. 네. 그런데 CD가 나와야 이제 출발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음원 출시가 먼저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보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SNS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소문소문해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주 매체인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예, 뛰어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점조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방송에서 홍보가 안 됐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알려진 7250년 6집 앨범 히어리고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내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줬잖아요. 와. 일찍부터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이 앨범은 지금 CD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어요? 네, CD로는 아직 안 나왔고 곧 발매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음원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현재는 아 음원으로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게 저기 뭐예요? 몇 곡이나 수로 그런 걸 여기에는 한 열 곡? 네, 한 열 곡 정도. 열 곡? 네, 네, 한 두 곡 정도는 버전을 다르게 해서 실제로는 여덟 곡이죠. 근데 뭘 이게 뭐 여덟 곡 하는데 뭐 26년씩 걸려요? 천나 인형만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26년에. 죄송합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박성식 씨도 저기 네. 호서대학에 네. 교수로 계속 계시고 저도 이제 뭐 과거에 거기 몸 담았었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몸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저도 뭐 서울예대에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이제 음악 사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시간이 벌써 한 10년 20년이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각자의 아. 삶에서 같이 이 의기투합해서 앨범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게으른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네. 아니 일전에 네. 저기 규 씨네 어딘지 그게 낮이었는데 네. 홍대 어디 근처를 가다가 네. 무슨 카페 비슷한데 뭐 네. 이렇게 보니까 아니 무슨 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줄래줄래 들어갔었었는데 한번. 그게 언제죠? 몇 년 됐어요? 아니 뭐. 아 기억이 없네요. 기억이 없어요. 야 그래갖고 그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그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홍대에서 네. 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하니까 네. 아 이거 좋은 선생님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제자 지금 모두 교수급인데 그 네. 제자들과 함께 이제 홍대 쪽에서 조금 공연한 적이 있었죠. 피카소곡 말고 제 개인 이름으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왜 그때 그렇게 그게 보기 좋아갖고 네. 아 정원영 씨도 가끔 이제 가끔이 아니라 거기는 그렇죠 제자들하고 무대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정원영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 제자들 굉장히 많이 키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데뷔 무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같이 활동한다는 것이 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격려가 되고 네.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셨구나. 김건우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핫한 SNS 스타십니다. 시티팝의 선구자. 샴푸 요정은 뭐 워낙 커버가 많이 된 레전드고 이번에 그 블루스카이도 대박이죠. 컴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아 이번에 히어리고의 블루스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많이들 들으셨네요. 이준희님, 한 분이 아직 안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빛만 오신 거예요? 소금만 오신 거예요? 빛만 왔습니다 지금. 소금은 아니, 근데,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왜 저기 기호 씨가 빛이고 왜 성식 씨가 소금이에요? 근데 사실 언제 짠돌이에요, 성식 씨가? 아니 근데... 없을 때는 괜찮아 네네. 얘기해도. 아 지금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 또 그런 사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26년씩 네. 걸리지. 아유. 근데 언뜻 보기에 네. 제가 좀 피부가 하얘서 좀 밝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빛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박성식 씨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소금이라는 그 닉네임을 좀 갖고 있어요. 아, 워낙 돈을 안 풀어요?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예. 사는 동네가 저는 지금 광명에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예. 가장 밝은 동네잖아요. 예. 박성식 씨는 그 바닷물 냄새 아주 넘치는 그 인천에서 살고 있죠. 네. 아. 그 팀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아. 아니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가수는 노래 잘 골라야 돼. 네. 예, 노래 제목대로 간다 막. 그러니까요. 그게 빛 가수 그냥 광명 아니에요 벌써 여기는. 야, 난 야, 자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항상. 그러네요. 이게 나이가 들면요. 네. 사람이 좀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도 네. 입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와, 대단한 경지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오늘은 뭐 좀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소금이 자기 소금이 와야 모를 그렇죠. 간을 하든지 말든지 예. 이게 신경 아까요 네. 홍게 얘기가 나왔어요. 홍게 서른 마리. 네네. 홍게 서른 마리 하면 살이 스티로폼 봄박스 이렇게 큰 거 있죠. 네. 그거 가득인가 봐요. 예. 그거 다 바르면 살 얼만큼 나오는지 아세요? 서른 마리.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시네. 네, 왜냐면 껍데기만 딱딱했지. 네. 들어보셨나 보다. 아니요, 제가 그 해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뭐 킹크랩이나 네. 이런 거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네. 결국은 허전해. 허전하더라고요. 네. 아시는구나. 그냥 한 마리 넣고 라면 끓여 먹었대요. 그러니까. 두 숟가락 나오는데 딱 한 마리요. 긁으면 그렇죠. 이만한 게. 네네. 아이고 세상에. 두 숟가락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뭐 와야 어떻게 될 텐데. 네. 아니간 그 전에라도 네. 지금 여기 히어리 지금 뭐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네. 김 교수님 오늘 꽃다방 김마담은 왠지 소식이 궁금했던 친구들이랑 연락이 닿아서 만나는 것처럼 두근두근 설레요. 신은영님. 이런 얘기하면 아주 오래된 사람 같지만 예전에 음악다방에 가면 신청곡으로 샴푸의 종을 1순위로 신청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서영님.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드라마 샴푸의 요정 촬영감독이셨는데 그때 샴푸의 요정 노래가 드라마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며 정말 대단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이게 드라마도 있어요? 샴푸의 요정? 그렇죠. 그 원래는 이게 시인의 그 장정일 씨의 그 샴푸 요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MBC의 그 주찬옥 선생님이 극작을 하셔가지고 네. 황일래 감독님이 이제 영상을 만드신 거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를 맡게 됐고 그리고 이제 황일래 선생님께서 감독이. 주제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 그랬어요. 네, 그때만 해도 드라마에 주제가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곡을 만들게 됐는데, 네, 그게 어떻게 그 방송이 또 워낙 드라마가 워낙 재밌어서, 박교수 이제 왔네요. 아니 저희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빨리 아니, 왔네. 예, 네. 뒷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저. 네. 저기 운전하고 오면서 다 들었습니다. 글쎄 그럴까. 그래 상한이 형님이 막 유도를 하시길래 안 넘어갔죠 제가.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 네. 착각했습니다 시간. 다 용서가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여기 지금 히어리고 에서 일단 한 곡 아까도 청하시는 분도 그러시니까. 필라만의 네. 이걸 일단 듣고 네. 춤 돌릴 동안에
네. 그래갖고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필라만의 이거 네. 전에 저희 임희웅 기자 네. 제목 없음 코너에서 임민 기자가 소개를 한번 했어요. 필라만을. 아 그러셨어요.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하셨죠. 네. 아 그래서 그랬네요. 네네. 근데 제일 끝에 필라만에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성식 씨가 누가 한 거예요? 다 제가 했어요. 어 근데 아주 본토 발음 같은데. 필라 해봐요 지금 필라만에. 필라만에. 오. 랄랄랄라. 아 그때 잠깐 들었는데 이게 무슨 네. 무슨 뜻이랄지 필라만에. 이게 이제 인도에 그 인도도 이렇게 방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들끼리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저희가 방문했던 고아원이 오리사라고 하는 좀 상당히 좀 낙후돼 있는 지역인데 그그 네. 그 지역의 언어로 네. 그 고아 아이들을 부를 때 네. 애들이 막 놀다가 네. 뭐 예를 들면 얘들아 밥 먹어야지 할 때. 네. 얘들아 하는 거죠. Hey children의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아 필라만에. 네. 근데 이제 필라만에 하면 애들이 어 하고 전체가 다 이렇게 네. 호응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라는 뜻이죠. 아. 근데 그게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아. 음악에 담아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보니까 필라만에 이게 베토벤의 그 빰빰빰빰하고 유사한 거예요. 야, 네, 그래서 모티브가 같더라고요. 진짜? 네. 나 지금 소름이 완전히 끼쳤어.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 아, 소름 보여드린다고요? 보여준다고요? 아, 네. 오, 네, 네. 아, 나 진짜로 소름 끼쳤어. 아니, 근데... 아, 형님 지금 주머니에서 뭐 끊으시어가지고 이제 돈봉투 끊을 줄 알았어. 나 전번에 여기 어 여기 가수 왔을 때 네. 내 후배 가수한테 내가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거 하현상이라고 있어요. 네. 후배 가수가 네. 그때 내가 돈을 줬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종이에다 써갖고 아니 그런데 이 곡은 누가 선곡한 거예요? 이거? 예, 제가 좀 늦었다고 그냥 그 장기호가 그냥 멋대로 선곡한 거 같아요. 아니 이거는 아, 진짜 가족이 선곡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오케이 필라만에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그냥 필라만에 필라만에 하니 행복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9411님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빛과 소금 음악은 자연식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듣고 있으니까 속이 편안해지네. 아이고 블루스카이 듣고 네. 4부에도 이어집니다. 네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대슈. 밝은 웃음이 김창광과 함께해 대슈.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대슈.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우 반가운 분들입니다. 원로시죠 원로. 빛과 소금. 아 빛은 광명에 사시고. 네. 네 소금은 인천에서 송도에서 오셨어요. 네. 근데 저기 원로는 좀 부담스럽고요. 어, 예. 중견. 중견. 아 그러면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중견 호소인. 중견이 되고 싶은. 아니 저희가 원로가 되면은 네. 창환 형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의 고려장인가. 아 저를 위해서. 네. 아 중견에 남겠다. 네. 그렇죠. 아 선배를 저렇게 네. 배려를 하네. 근데 성식 씨 아까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나 없다고 필라마네를 먼저 이렇게 아니 둘이 그냥 말만 이렇게 친구지 굉장한 라이벌인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장기호 씨가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저까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는 그냥 대충 그냥 놀면서 살거든요. 아 근데 저까지 막 계획적으로 살면 예. 장기호 씨는 아마 저랑 음악 같이 못할 거예요. 아. 근데 기호 씨가 네.
저기 성식 씨 때문에 속 터지는 거 알아요? 아, 진짜. 아니 적당히 해야지. 아, 뭐 아까 전에도 아니 저기 기호 씨가 안색이 안 좋아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아니요 11시까지 가면 되는 건지 알고 있더라고. 예? 아, 근데 저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몇 년 됐죠 그러면? 저 빛과소금은 이제 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빛과소금은?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국민학교. 아, 그럼 빛과소금은 그러면 지금은 올해 한 30몇 년 되는 거예요? 네, 33년 차죠. 빛과소금이?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거의 뭐 50년이 넘은 친구죠. 근데 이제 해군도 같이 저희가 홍보단에 있었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김현식 씨하고 봄, 여름, 겨울, 사랑과 평화, 빛과 소금까지 쫙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악연이 아니지는 인연이죠. 저 봐요. 속마음이 나온다니까. 스튜디오에 네?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지 오랜 아까 네네. 아, 뭐 초등학교 뭐 해군 뭐 뭐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참 전 그다음에 네. 오랜 세월이라고는 나올지 몰랐어요. 저는 참 지긋지긋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고운 말을 쓰시네 오늘. 아, 네네. 아니 기호 씨가 말을 성식 때문에 굉장히 고르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두 분의 우정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니 옛날 밴드들은 참 오래가는 밴드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오래가는 가수도 많고 네. 요즘엔 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두 사람 같은 이렇게 한 50년지기들 이렇게 보면요. 야, 이런 고목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좋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당산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에 네. 가면 그런 거. 네. 그런 느낌 확 든다니까. 어우, 참 나무 그늘에 넓겠다 넓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추억과 우정에 대한 그 소중함이 더 네. 뭐 음악적인 무게보다도 더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요.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왜 갔었어요 그때? 아,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을 길어요? 네, 길어서 그냥 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네. 아, 이미영님 고속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바깥 풍경 보며 듣는데 음악과 잘 어울리네. 너무 좋아요. 네, 조경희님 하늘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음악 같아요. 역시 전설은 전설입니다. 문상민님 빛과 소금 방송 들으려고 일부러 자재 창고에 들어왔어요. 정리할 것도 없는데 정리 좀 하고 온다고 했어요. 혼자 크게 틀어놓고 들으니 너무 좋네. 아, 감사합니다. 1279님 15년 전에 서울예대 실음과 보컬 시험 보러 가서 장교 씨의 신곡 왜 날이라는 노래를 입시곡으로 불렀었는데 장교 씨가 저를 보고 씩웃으시며 노래를 다섯 곡이나 시켜주셔서 신나게 노래하고 왔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구나. 지금은 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빛과 소금의 노래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녔다는 건지 안 다녔던 건지. 그러게요. 예?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아니요. 다녀도 음악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아, 그건 그렇죠. 근데 다섯 곡을 시킨 거를 보면은 예. 아마 눈에 레이더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합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번 성식 씨가 선곡을 하세요? 아니요, 저 라이브 드리죠, 뭐. 라이브 저희가 뭐 그 많이 할 수 있는데 한 네. 곡만 오늘 예. 제 2집 앨범 중에서 그때까지 함께 활동했던 한경훈 씨의 작품인데요. 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자.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젠 소용없네. 나약한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젠 소용없네.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어? 아, 연애 받으셨습니까, 형님? 받은 것 같아, 진짜. 아, 네. 이게 그럼 발표가 이 집이면 언젠가, 이거? 91년도, 92년도. 30년인데. 어, 네. 아니, 난 그래, 이거 끝에. 네. 야, 이게 오늘은 박히네, 진짜. 슬픈 마음도 소용없네가. 네. 야, 이거 오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야. 저 형님하고 빛과소금하고 뭔가가 이렇게 궁합이 맞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까 그 베토벤의 그 운명도 그렇고. 네, 제가 라이브로 하는 노래하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성식 씨도 네네. 힘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아. 좀 열심히 좀 해요. 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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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느는 거 아니 많이 됐어. 많이 됐는데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때리는데요. 오늘이 그날 같습니다. 아니 저기 조금 아까 농담이었고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보이스통을 가진 그 가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최현 선배님이 조금 비슷했는데. 최현? 네. 예? 훨씬. 네. 아니 아니 그래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밥 딜란 얘기가. 예. 어? 저런 사람도 가수하는데 용기를 줬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송식 씨 정도인데 그러면 다 얼마나 희망을 갖겠어요 청춘들이. 이번에 나도 그 블루스카이에서도 박성식 씨가 이게 코러스를 항상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아주 신비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리버브를 넣어도 리버브도 잘 안 먹어요. 장기호 씨 목소리만 계속 나오면 네. 약간 좀 느끼해져요. 2절 때 되면. 그러니까. 네네네. 고춧가루로 팍 뜨거워요. 오. 아, 보컬 이펙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럼요. 예. 요즘엔 뭐 로봇 소리들도 많이 하고 그것도 안 뭐 몇십 년 됐어요 이제. 그죠? 예전에 쉐어가 무슨 그렇죠. 노래가 히트해가지고 예. 아울 야울 막 이런 예. 예. 그런 예. 소리도 아 근데 성식 씨 이펙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2절 들어도 느끼해지지 않아지는 네. 네. 기호 씨 네. 근데 아까 여기 어떤 분 리뷰 보니까 네. 요즘에도 오빠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네. 이은주님 오빠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오 박진아님 가장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얼음맨데 낭만적인 힘이 있네요. 아. 추선미님 목소리는 제일 늦게 늙는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목소리 여전하시네. 멋있어서 눈물 납니다. 이 노래 또 커버 많이 했잖아요. 이주님 원곡을 라이브로 듣다니 아침창 들은 건 행운입니다. 또 3258님 첫 소절에 가슴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잖아요. 3719님 신랑과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노래방에서 빛가소금 이거 부르는 걸 본 후였어요. 가사에 푹 빠졌잖아요. 네. 와 이거 오늘 이게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까지만 또 같이 들어보시죠. 네. 푹 빠져봅니다 오늘. 아 진짜 너무 반가운 분들인데 아주 그 오늘 라이브 듣고는 아침창 가족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래된 친구가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아 오래된 친구들 만나봤어요. 네. 성식씨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호 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짜 다음에 저기 아침장 또 나오셔야 될 텐데.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새 앨범 나온다는 나온다 소리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